자, 이번 강의 40페이지, 권리의 변동의 원인이죠. 잠깐 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걸좀볼 건데, 우리가 이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절대 소멸, 상대 소멸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졌을 때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절대 소멸이고요. 상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죠. 뭐가 있겠습니까? 이전적 승계죠. 자,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그때는 구권리자 입장에서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니까 상대적 소멸인 거죠. 자,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법률 요건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요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럼 왜이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이거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매매라는 계약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이걸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게 되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 이런 관계가 되고요. 법률 요건이 뭐냐? 개념을 알수 있죠. 그제 보시면 1. 법률권.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인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4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법률 사실이 나오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죠.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저번 시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공부하게 되면 민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국 뭘 공부하는 거냐면 법률 사실을 공부하고 법률 요건을 공부하고 법률 효과를 공부하는 거죠. 자, 시작하면서 이제 뭐부터 봅니까? 법률 사실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41페이지에 법률 사실의 분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깨알같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인 법률 사실은 크게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 사건부터 볼, 쉬운 것부터 볼 거거든요. 자,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면 되냐면 43페이지예요. 자, 43페이지 하단에 보신 2번,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사실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과 뜻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뉴스 시간에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개똥이가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개똥이가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이려면 개똥이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용태인 것이지 뭐는 아니에요?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의미의 사건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시간의 경과가 있는 거죠.
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존속기간에 만료는 법적 성질이 사건이다. 왜요? 존속기간에 만료,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이니까. 취득시효도 사건이다. 왜요?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뭐예요? 사건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시간의 경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연현상이죠. 봄이 되면 따뜻하고요. 겨울 되면 춥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자연현상들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인 거죠.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생사는 일종의 자연현상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찔러 죽이는 게 사건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있고요. 그건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당이득입니다. 자, 부당이득을 이해하실 때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손해배상, 손해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자, 부당이득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인 없는 이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원인이 없는 것이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에 개입될 수 없는 것으로서 뭐로 이해하냐면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작용에 개입될 수 있는 법률사실 우리가 용태라고 하는데요. 아, 용태가 두 가지는 아닙니다. 외부적 용태,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죠. 아, 의미는 아시겠죠?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행위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행위의 법적 개념도 알 수 있어요. 꿈지락거리는 게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정신작용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면 꿈지락거리든 가만히 있든 뭐인 거죠? 행위인 거예요. 행위란 사람의 정신작용 밖으로 표출되는 걸 말해요. 그럼 내부적 용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예요? 의식인 거죠. 생각. 왜요? 사람의 정신장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교재는 외부적 용태, 뭐 이렇게 관념적 용태, 뭐 이렇게 내부적 용태를 관념적 용태, 의사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나누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장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의식을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선이 악이죠.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이 알고 있는 정신상태. 그래서 우리가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알고 있는 제3자예요. 내부적 용태는 끝이에요. 자, 외부적 용태 행위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적법 행위와 위법 행위로 나뉩니다. 자, 개념은 법에 부합하는 것, 법에 적합한 행위를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위법행위는 뭐예요? 법에 반하는 행위를,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행위라고 해요. 자,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있어요. 자, 채무는 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불법행위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네. 자,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 손해 보상이라고도 해요. 배상과 보상의 법적 차이는 뭐냐면요.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이에요.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적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이에요. 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람을 쳤어요. 운전자인 제가 피해자에게 해주는 것은 손해배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고, 저 행위는 불법행위고 위법행위니까 저는 위법한 사람인 거죠. 따라서 제가 해주는 것은 손해배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보험회사가 해줘요. 보험회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손해보상입니다. 왜요? 손해배상은, 보험회사는 위법하지 않잖아요. 아무짓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전해 주는 거죠. 따라서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상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수용을 당했습니다. 수용배상금일까요? 수용보상금일까요? 예, 수용보상금이겠죠. 왜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것이니까 수용 배상금이 아니라 수용 보상금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위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우리는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어차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틀은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요? 고의과실이죠. 채무불이행이 뭐라고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뭐라고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따라서 둘다 뭐가 있습니까?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결국은 고의 과실이 존재해야지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중요한 말은 뭐죠?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다. 따라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성립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기초로서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을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법행위입니다. 자, 적법행위는 둘로 나뉘어요.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법률행위라는 게 있고요.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의사표시.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그 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의사표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예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그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그게 없으면 뭐라고요? 준법률행위인 거죠. 자, 기초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아가씨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 아니죠? 그죠?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건 의사표시입니다.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죠?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요거는 의사표시네. 감사표시네. 날씨가 참 춥습니다. 요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요건 의사표시인 거죠. 왜요? 의사표시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결혼합시다. 뭘 원합니까?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죠. 집을 파십시오. 뭘 원합니까? 집 사기를 원하는 거죠. 커피 한잔 합시다. 뭘 원합니까? 커피 먹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좋대요. 둘이 뭐 합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집을 파시겠습니까? 좋대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집을 사게 되는 거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대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커피를 먹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하게 되고요. 집을 팔기를 원하게 되면 집을 팔게 되고 커피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볼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법률행위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인 거죠. 그죠? 왜요? 의사표시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법률 요건이고, 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뭐가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라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예요. 그럼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자, 생각해 보죠. 자, 준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준법률행위는 효과를 결정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준법률 자체만을 가지고는 효과를 알 수가 없어요.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행위란 뭐냐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개념인데 교재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42페이지죠. 4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면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의도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이와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이것 좀 적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준법률이 뭐가 있느냐? 교재는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나눠놨거든요. 나누지 마세요. 그냥 들어갑니다. 자, 준법률행위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확정된 결론이 난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그러면 의사표시하고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각종 체구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물론 거절이 뭔지는 아시겠죠? 체구는 뭐예요? 독촉입니다. 촉구.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전화해가지고, 야, 임마, 돈 갚아, 자식아. 이게 뭐예요? 체구.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체구라는 말이 나오면 독촉. 체구한다라고 하면 독촉한다. 체구할 수 있다 그러면 독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체구는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로서 의사의 통지입니다. 두 번째, 관념의 통지. 자, 관념의 통지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의 통지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자, 예를 볼 겁니다. 예를 볼 건데, 요거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의사표시를 이야기해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사후, 아, 좀 기념을 설명드렸구나. 자, 우리가, 사단법인이 뭐였죠?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사단법인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면, 사자하고 원자고 따서
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 측에 나오는 사원은 직원이 아니에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에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이면 회사죠. 회사가 대표적인 사단법인이고, 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주식회사죠.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이에요.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직원이 아니라 뭐냐면 주주예요. 주주, 여러분. 주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사원총회 그러면 주주총회를 떠오르시면 돼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사원이고, 아, 주주가 대표적이구나. 그러면 사원총회는 주주총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자고요. 제가요, 회의 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도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의사표시입니다. 왜요? 저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를. 그죠? 근데 회의해가지고 12월 30일 날 오후 3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한 거죠? 아, 12월 30일 날 오후 3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뭐예요? 관념의 통제. 다시 말하면 사원총회 소집은 의사표시입니다. 소집, 사원총회 합시다 이거니까, 그죠? 결정하고 10시 오후 3시에 개최합니다 알려주는 것은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뭐예요? 관념의 통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교재? 대리권 수여한 통지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 이건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원합니까? 땅 사기를. 따라서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땅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갈 건데요. 그 개똥이가 제 대리인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여한 뜻의 통지예요. 대리권 수여의 통제. 그러면 제 친구 개똥이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가 돼? 관념의 통제가 되는 거죠.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지만 수여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대리권 수여의 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의 승인,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이 나오죠. 자,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면 승낙은 의사표시니까 채무의 승낙,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 아닌가요? 아, 승인하고 승낙하고 다른 말이군. 아니, 같은 말이에요. 채무의 승낙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게 왜 관념이 통지냐 이거죠. 자, 우리는 의무라는 개념은 뭐냐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해요. 따라서 채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하겠다 말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의 승인은, 채무의 승낙은 이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올해 막년을 갔던 친구가 저한테 돈을 갚으래요. 10년 전에 저한테 돈을 15만 원 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받아 내가 언제 빌려서 자식을 하고 대판 싸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말이 맞아. 전한 거죠. 야, 내가 15년 전에 너한테 15만 원 빌린 게 맞구나. 이게 뭐예요? 채무의 승인. 다시 말하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승인, 승낙이라는 표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봐요? 관념의 통지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와 같은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행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가 없는 거다. 따라서 채무의 승인 또는 채무의 승낙은 이행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뭐를 의하는 거죠? 관념의 통지를 의합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승낙도 승낙이 아니라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승낙이라 쓰고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로 이해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의 표시죠.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고요.
감정의 표시로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용서. 말 그대로 용서. 용서는 감정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비사실행입니다. 자, 사실행이 뭐 순수 사실행이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개념을 알면 되는데. 자, 교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행이란 뭐냐? 사실행이란 왜 그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 개소리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매우 많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나머지 개념에 나머지.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행위가 뭐라고요? 사실행위다. 우리 인간 행위는 대부분이 사실행위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을 닦는 것은 저의 정신장애 개입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용태고. 저의 정신장애 밖으로 표출되고 있으니까 외부주종태 행위고요. 물론 이빨 닦는 것은 뭐예요? 적법행위인 거죠. 물론 이빨 닦는 행위 속에 뭐는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이빨 닦는 것은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 제가 아침 운전했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뭐예요? 적법행위고 준법률행위고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죠. 제가 코를 만지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죠. 그래서 이 사실행위라는 것은 결국 나머지 개념이고 인간행위의 99%는 다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없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나머지를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 끝났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뭘 할 수 있죠? 45페이지 보시면 대표 예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임대차 계약은 여기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합쳐 승립하는 법률권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쳐 승립하게 되는데 계약은 뭐죠? 법률 요건인 거죠. 그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선의도 법률 사실이죠. 자, 법률 사실이 용태와 사건으로 나뉘고 용태 중에 내부적 용태에서 뭐가 있습니까? 선의 악의가 있는 거죠. 내부적 용태니까 뭐 용태 사실이에요. 근데 법률 사실이 아닌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깨제 다 뭐예요? 법률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인 거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경과가 있는 거죠. 4번.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죠. 맞죠? 그렇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5번입니다.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효과는 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최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 자, 왜냐하면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법률행위인데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고 준법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답은 5번인 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민법 제552조 이렇게 나오니까 교수님 저 몇 조 몇 조를 외워야 되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에 몇 조가 나오더라도 그냥 지나치시면 되는 거고요. 문맥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고 몇 점 몇 점 외울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수입할 때 뭐죠? 46페이지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